이제 얼추 연습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술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골드 레이블 도착했습니다. 공연하러 갑시다. 왜 이렇게 떨리지? 하긴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떨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리네요. 아, 진짜 어지러워. 오늘 공연 때 하는 마술이 어떤 종류의 마술인가요? 관객의 눈앞에서 할 수 있는 뭐 일상적인 소품들, 가벼운 소품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클로즈업 마술인데, 클로즈업, 가까이서 본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마술을 전공으로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 되게 몇 년 동안? 근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무서워. 손이 그냥 달달 떨려가지고. 이게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앞에서 바로 보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마술사 TV로 활동하고 있는 TV. 네, 털보. 털보 마술사. 자, 이제 제 공연 차례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13년 동안 프로마술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마술을 은퇴를 하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J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숙하지 않게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긴 했지만 혹시나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타깝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응원하는 의미의 박수 뭐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하나는 짧은 줄이고요. 하나는 긴 줄이에요. 각기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줄로 지금부터 마술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짧은 줄과 긴 줄이 있는데요. 양 끝을 잘 잡을게요. 마술사인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놀랍게도 두 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마술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하나 배워가시면 좋잖아요. 뭐 집에 가서 뭐 운동화 끈 있으면 하나 딱 잘라가지고 이거 하면은 아 멋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비밀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실상 알고 보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짧은 줄을 요렇게 하고 긴 줄을 요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근데 가리면 어떻게 보입니까? 네, 비슷해 보이죠? 처음에 짧은 줄, 긴 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했잖아요. 자, 이러면은 두 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괜찮은 마술 아닙니까? 아, 근데, 여러분, 진짜로 두 줄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욱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 두 줄을 한 줄로 만드는 마술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묶으면은 지금 이 두 줄이 묶여가지고 한 줄이 됐어요. 진짜로 한 줄이 됐다는 게 어떤 뜻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법은 안 돼도 마술은 되거든요. 이렇게 줄이 한 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매듭을 한번 묶어볼게요. 조금 크게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 밑에를 땡기면요. 크게 매듭이 지금 지어지는 상태거든요. 마술사는 괜히 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막 땡기려 하는데 안 땡기고 막 엉뚱한데 막 땡깁니다. 네, 그러다가 신기한 마술이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가야겠죠. 자, 동그라미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혁신을 주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아요? 아유, 맛을 다시 해도 되겠네. 자,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카드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카드라는 거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요. 섞어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을 동안 원하시는 데서 스톱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톱이요.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를 가져가시고 선생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잘생기신 신사분께서. 네. 마술을 오랜만에 해서 멘트를 이런 것밖에 못해요. 네.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동안 역시나 원하시는 데서 스톱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카드가 본인의 카드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보고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하게 카드 앞면에다가 사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보여주시고요. 한번 되셨으면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안 보이게 뒷면이 앞으로 가기 제가 못 보게요. 이 위에다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 자, 이 카드를 제가 잘 덮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 정도 섞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카드는 위에도 없고요.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카드에는 동그라미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에요.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합니다. 진짜로요. 여성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띵동, 이게 마술을 주는 소리입니다. 선택하신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중앙에다가 잘 집어넣고 이렇게 잘 집어넣습니다. 역시나 카드는 뭐 위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놀랍게도 선택하신 카드가 위로 또 올라오게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카드를 중간에다 놓고 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랑은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카드를 이번에는 제가 꾸깁니다. 이렇게 해서 꾸길 거예요. 꾸겨서 중간에다 놓는데 그 카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꾸겨진 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는 겁니다. 잘 집어넣는데 자, 엘리베이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잘 보세요 여러분. 1, 2, 3, 고! 맨 위에 카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카드 마술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잊고 있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카드죠? 네, 첫 번째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신 카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신 카드는 카드에다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어떤 카드를 선택하실지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 안에다가 어떤 카드를 선택하실지 예언을 해놓은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녹화 버튼을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일이 제가 사전에 대기실에서 또 찍은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재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따가 공연을 할 거거든요. 근데 관객분이 이 카드를 선택을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카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입니다. 3 하트 카드를 뒤집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재밌게 봐주시고 또 반응도 잘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아, 손 떨린다 그랬잖아. 달달달달 떨면서 했어. 달달달달 이러고 했어. 이러고. 진짜 오랜만이라 바들바들 떨려. 바들바들 떨려. 지금도 이게 안 멈춘다니까 이게. 이게 내가 어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돼서 그런 거. 긴장돼서. 아, 재밌는 경험이었다 진짜. 진짜 재밌었다.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다음 공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는 동전 마술도 하자. 보여드릴게요. 사탕 톱을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챙겨주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수건을 있잖아요. 그쵸, 안에 있는 이번에 좀 다른 반전으로 요거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 오늘은 이왕이나 사실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공 쓰지도 않을 거고 작은 공 쓰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오늘 소품 자체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오케이. 보통 이제 사라지는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걸 원하죠. 그래서 공이 사라지기 반복하고 싶다던가 그런 걸 보는데 이때쯤에 보통 컵이 사라지는 거 많이 보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주머니에 든다. 저렇게 하면. 아, 혹시라도 지금 이게 빨간 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까지.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그냥 하나는 샷 안에, 하나는 컵 안에, 하나는 주머니 안에 넣는 겁니다. 여기 하나, 샷에 하나, 그리고 제 주머니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렇죠. 큰 거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큰 거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 더 나오면서. 안으로 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잘 넣고 반지 안쪽으로 끈이 통과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반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면 반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진짜 신기한 건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나오는지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안 나오죠?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잘 잡고요.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똑같이 감은 다음에 한쪽 손으로 여기 잡아주시겠어요? 네,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라고 보셨습니다. 자, 상태에서 눈이 자, 이렇게 하고 탁 신호를 주면 첫 번째 마술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렇죠.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네, 요런 타이밍에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라집니다. 네, 이겁니다. 군대를 이렇게 잡아서 먼지를 이렇게 뿌려요. 슥슥슥 뿌려주면 군대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나타나요. 아, 비슷했다. 반대쪽 손으로 놓고 신호를 주면 똑같이 사라졌다가, 그죠? 비슷한 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손 안에다 이렇게 잘 넣으면 반대쪽 손에 뿌릴 거 없죠? 이 상태로 위에다 올린 다음에 둘, 셋 신호를 이렇게 탁 주면 동전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올라오는 것보다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게 훨씬 신기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손 아래로 다시 내려갑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보이죠? 동그랗게. 네. 뭐 구멍 나 있거나 그렇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동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 이상하죠? 반대쪽 주머니를 한번 넣어볼게요. 반대쪽 주머니를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아, 이런 데서 꺼낼 수 있어요.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전을 잡아 반대쪽 주머니 이쪽에다 넣으면 이런 데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봅시다. 이게 왜 될까요? 이렇게 왜 될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정답입니다. 두 개라도 그렇죠. 두 개. 자, 지금 상태에서 두 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죠? 정답입니다. 하나, 둘, 세 개. 근데 여기 있는 동전을 여기서 잡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반대쪽에 두 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동전을 던지면 보이진 않지만 날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쪽으로 둘, 셋, 이렇게 이동하는 거. 둘, 셋,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네, 뭐 뜻하지도 않게 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갔다가 짐 들어 왔는데 의리로 공연하고 간다. 그냥 뭐 바로 짠하고 나오네요. 뭐 세팅 여기 다 돼 있는데 뭐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거.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공연 화이팅. 이 500원짜리 4개와 카드 4장으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위에 카드 하나, 동전 위에 카드 하나, 그리고 동전 위에 카드 하나, 그리고 동전 위에 카드 하나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어떻게 한 거였지? 죄송합니다. 아, 동전 하나, 동전 하나인데 제가 이거를 잘 덮습니다. 잘 덮고 이렇게 해서 잘 동전을, 지금 동전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쪽에 동전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네,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전 두 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입니다. 두 개 하나지만 원, 투, 쓰리. 신호와 함께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전은 조금 더 신기하게 갈게요. 자, 마지막 동전은 제가 잘 잡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쪽으로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문지릅니다. 문지르면은 동전이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들어가세요. 아니요, 진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들어갔는데 제 신호와 함께 이 동전이 막 스물스물 땅굴을 파고 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진짜로 올라가가지고 신호를 주면은 동전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로만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전을 제가 잘 잡아요. 잡은 다음에 신호를 주게 되면 동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보세요. 네, 여기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여기 없어요. 네. 이쪽에 있는 동전을 제가 잘 잡아서 자, 문지르면은 동전이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고 자, 이쪽에는 동전이 3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동전입니다. 이동전 제가 잘 잡아서요 신호를 주면 마지막 동전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몇 개 있을까요? 4개 아닙니다.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동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전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모서리에 있는 거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이동하는 거 요거까지 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전도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전도 제가 잘 잡아서 문질러주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1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이고요. 4번입니다. 1, 2, 3, 4.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꾸셔도 좋습니다.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번 동전. 이거는 조금 특이한 동전이에요. 왜냐면은 큰 동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500원. 네, 요거는 제가 선물로 아니에요. 마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떨었어. 어떻게 했어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예전에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이라는 걸 다시 해보니까 나는 유튜브를 다시 잘 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모쪼록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렵다. 확실히 어렵다. 공연하느라 좀 지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또 JJ의 연말 컨텐츠를 맞아서 흔쾌히 또 일을 하게 허락을 해주신 골드레이블 마스터 우리 홍진영님에게 감사합니다. 뭔가 JJ 보고 왔어요 하면은 뭐 해주실 거 없어요? 뭐라도 해주시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뭐 서비스로 제가 칵테일을 한 잔 더 드리고. 서비스를 좀 주신다고 합니다. 꼭 네. 오셔서 JJ 보고 왔어요 해서 만약에 형님이 근데 어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또 이렇게 파스타까지 만들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줘. 네. 이거 요리 따로 배우셨어? 이거 만들려고 배웠어.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